점점 이제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붙들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 작은 교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자기 이제 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번에 정리를 좀 해봤더니 나눌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또 안 버려요. 하나 막 쌓아놓다 보니까 잘못 사가지고 또 쌓아놓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서로 나누고 서로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과정을 보면요, 간단하게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아까도 실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원 원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원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더 기도 안 하고 작은 교회가 더 기도 안 합니다. 대형교회는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해요.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사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한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흥집회를 앞으로 이제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흥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찬양 30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통성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이제 스스로 혼자서 하시고 통성기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자기 자랑하는 말씀. 보통 가는 데서 설교하면 자기 자랑 대부분 한 80%하고 20%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두 번 세우고 세 번째는 안 세울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런 말씀 선포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장육부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더라. 부르짖다가 죽으면 순교돼. 그런 농담을 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맹은 기독인 연맹은 방향 기독인 연맹은 뭔가 더 좋은 방법 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그들의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그리고 하자. 그래서 그 목표로 그 문제를 잡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목적, 이유, 결성, 방향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세한 것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직은 오늘 이 시간에는 각각에 있는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설명 다 인사드리기가 너무 시간상 어려우니까요. 조직은 이렇게 있다. 심지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맨 끝에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같이 둘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교회에도 그냥 옛날처럼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고 하는데 그것을 각자 알아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연맹에서 그분들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각각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렇게 자문 변호사, 자문 회계사, 자문 세무사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기획 이번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4월 달에 지금 찬양제를 준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애가 탑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애가 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사실은 아직 얼굴을 몰라서 상황을 다 모르는데 특히 이제 홍보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예배위원장, 그리고 찬양위원장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부문은 자주 만나서 그 찬양제를 계속 논의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할 장소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찬양위원장님이 혼자서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문제 어디에 급히 가야 될 때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 조만간에 해야 되고요. 이분들은 조금 시간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통화를 하든지 자주 만나든지 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매우 지금 현재 급박합니다. 좀 늦어진다 하면 한 달 정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이렇게 지지 끌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은 4월 20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2월 달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또 참여하실 분들 광고로도 해야 되지만 또 주변에 섭외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분 위원장님은 되도록이면 자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은요, 일본 회원에 이제 가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입비 10만원, 그리고 월회비 10,000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원 기업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기독교 기업들하고 대표가 보통 기독인이면 보통 이제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형 물건을 써줄 때 후진 것을 나쁜 것을 쓰자는 건 아니고 같은 값이면 그 회사의 물건을 우리가 좀 써주면 또 홍보해주면 거기에서 매출해서 몇 프로를 또 우리 연맹으로 후원금으로 보내고 또 그 돈을 우리는 다시 작은 교회에 있다가 선교하고 이런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물질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좀 도울 수 있는 거 뭐 그분들의 삶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임대료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연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다 뭐 이것을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에 동참하는 또 기업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별도로 회원으로 우리가 모시겠다. 또한 후원 이제 가입비 10만원하고 월 회비를 안 내시더라도 후원금을 한 50만원 이상을 후원하신 분들에게는 회원으로 1년 유지를 할 거고요. 또한 이제 임원회에서 특별하게 인정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쌀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 네,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저희가 저도 이제 조금 다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교비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회비를 안 내더라도 이번에서 결정을 하면 회원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진행 사항은 우리 그 실무 회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월달 이미 지났죠. 2월달에 우리 임원들이 1박 2일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려고 했는데 다들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에 하루 정도는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제 또 대화도 하고 또 자기 그 사역하고 있는 것도 소개도 하고 그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전에 한번 다른 데서 해봤더니 한 분이 한 10분 하랬더니 한 분이 한 40분 해버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 못하고 끊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더라도 당일이라도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당일이라도 아침 일찍 가서 밤까지 해서 좀 긴 시간 서로 대화하고 그때는 예배보다는 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립 예배 찬양 축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세부적으로 완성을 할 거고요. 이달에 또 이제 홍보나 찬양 섭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제 할 때 찬양제 지금 현재 심사위원은 총 네 분을 둘 생각입니다. 두 분은 음대 교수들을 섭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음악성에 대해서 보겠지만 또 찬양이잖아요. 노래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두 분은 우리 연맹에서 선정을 해서 정말 그게 찬양, 노래처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찬양,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두 분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심사가 총 네 분인데 음악성을 보시는 분들이 50점,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이게 50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4월달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제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관이 이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나 임원 선거는 여러분들 그냥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들은 발전기금이 여기에는 돼 있지 않는데 10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은 발전기금 10만원이고 특히 이제 발전기금을 위원장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그 자리가 상실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유지는 뭐 특별한 거 좋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연맹은 서로 존중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나이 어리신 분들을 보통 이제 친해지면 공동으로 있을 때 님자가 빠지죠. 네. 목사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반말 반절, 존댓말 반절. 네, 그런 것은 좀 서로 상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서로 존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서로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하는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자격에서 또 우리 선교 연맹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연맹 이름을 너무 좀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회원에서 박탈을 시킬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회비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예,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나머지 것은